벌떡 일어난 채 자신을 찍는 카메라에 관심을 보이는 이 동물. 남아프리카 등에서 주로 서식하는 미어캣입니다. 몸길이 30cm 남짓한 이 어린 미어캣은 지난 4월 예산 예당호 인근 낚시터에서 지나가던 시민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온 사바나 왕 도마뱀은 지난달 22일 홍성의 한 등산로에서 시민이 발견해 충남 야생동물 구조센터로 옮겨졌습니다. 국제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된 호스필드 육지거북, 미국과 캐나다에 서식하는 라쿤 4마리까지 종류도 다양합니다. 사람의 손길을 두려워하지 않는 걸 봐선 누군가 반려동물로 키우다가 수도권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충남에 유기한 걸로 추정됩니다. 길가에 버려진 외래동물들은 국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 폐사할 우려가 높은 데다 생태계 교란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친구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또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기 때문에. 지난 2021년부터 반려동물을 유기하면 최대 300만 원의 벌금이 내려지지만 인적이 뜸한 시골에 새벽 시간 버려지는 경우가 많아 실제 적용은 어렵습니다. 윤리적으로 부적절한 행위라는 것을 모든 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으시다 보니까 누군가 목격하지 않을 만한 곳에서 CCTV가 없는 사각지대에서 금습적으로. 환경부 등도 문제를 인식하고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서천의 유기 외래동물 800여 마리를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을 짓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3년간 충남을 비롯해 전국에 유기된 라쿤, 미어캣, 여우와 프레리도그 등 4개 외래족은 800여 마리. 다른 종까지 합치면 그 수는 더 많을 걸로 추정되는 만큼 동물 불법 취득 단속 등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TJB 조형준입니다.